네, 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뭐 개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취급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깝고도 참 먼 땅이었습니다. 북방 그 갈릴리 지방 또 남방에 있는 유대 지방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려고 그러면 이곳을 통과해야 되는 곳인데 이들이 싫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둘러오는 경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처럼 반목과 대립이 유대인과 그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는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곳에 성령이 임하였고 두 사도가 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믿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하였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믿는 일과 성령 받는 일 사이에 간격을 두었을까? 그런 의문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 위하여 한 일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반목이 있었고 오랜 동안 대립이 있어왔던 이곳에도 성령은 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에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시몬이 탐하던 권능이 아니라 화평에 있다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능력을 탐하였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시몬이 과연 믿고 열심을 내고 또 세례도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참된 믿음인가 두어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시몬이 이 믿음이라는 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기록에 보면 시몬의 관심은 성령께 자기가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는 데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빌립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것으로 돌려질 때에 그는 이 표적과 능력 때문에 자기가 초점이 되어서 17,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이 안수하고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돈을 들여서 이 능력이 내게도 주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욕망을 보였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높아지려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어디든 가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이것을 돈으로 사서 자기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또 22절에 나오는 말씀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 회개라는 단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는 아직도 중심으로 변화가 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사용된 이 망한다는 단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사용하였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할 때 그 멸망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시몬의 상태가 올바른 그런 믿음의 상태가 아니다는 것을 그것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8장 23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 너의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됐다. 거기에 밑에 주의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쓴 담즙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신명기 29장 18절에 의하면 이방신에게로 붙잡히고 그 신들을 숭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쑥이 일어날 것이다, 생길 것이다 하고 저주한 그런 기록 가운데서 발견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용이 된 그런 단어가 여기에 쓰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이 시몬은 그 앞에 믿는다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외형으로 보면 믿음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었습니다. 참된 신자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요소를 다 갖추었지만 중심이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특별히 사도들이 그 악함을 회개하라고 촉구할 때에 그가 사도들에게 구한 것은 불의를 버리기보다 자신에게 무서운 형벌이 떨어지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의 변화가 없는 세례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시몬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중심의 변화는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의 변화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면 바뀐 게 아닙니다. 외형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그것은 이 시몬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중심이 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몬의 케이스를 통하여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들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보내신 것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교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믿음과 한참 뒤에 성령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이 사도행전을 벗어나서 서신서에 가보면 그것이 교리로서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신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고 또 보내신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삶,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 성령에 관한 명령이 신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선물, 무슨 물건 받듯이 받아들이란 말이 아니고 성령 충만 되어져라 이런 어떤 의미에서 수동태입니다. 말씀에 깊이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성령도 우리 안에 함께 임하시게 되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과 연관해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그런 말씀들입니다.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살아갈 때에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 성령에 의하여 살까, 육신에 의하여 살까, 우리 자신들을 기도하는 시간에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